출연자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기대를 가중시켜야 되니까요. 오늘의 MC 이미셜 씨께서 직접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두 아티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셀캠을 가지고서 오늘 출연하실 출연자분들을 좀 만나러 가볼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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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직 얼굴을 못 보셨죠? 누가 계신지 아직 얼굴을 못 보셨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좀 촬영을 처음 하시는 네, 걸로? 네, 완전 처음 방송. 방송 처음 하시는 네, 거죠? 방송도 처음이. 아, 오늘 뭐 어떻게 소감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 소감이요? 아, 진짜 떨리는데 목소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너무 잘하시는 선배님 옆에 계셔가지고 못해요. 더 떨리는 거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음악적인 색깔을 기쁨 씨만의 그 색깔을 가지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좀 있어서 궁금해요. 계기요? 배경 자체가 약간 완전 한국에서 쭉 자라지가 않아서 아 해외에서 네. 좀 생활을 네 우즈베키스탄에 좀 있었어요. 약간 러시아풍 감성이 같이 있지 않나 러시아. 싶어요. 러시아.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뭐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을 난 널 사랑한다가 야 люблю тебя или я люблю тебя или я 와우. 와우 못 따라하겠다. 이게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러시아가 있어요. 뭐예요? 감사합니다인데 스파시바 이게 아 스파시바 스파시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스파시바 너무 잘하시네요. 이걸 또 좀 평소에 좀 찰지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네, 저 이름 김기쁨인데 이름처럼 여러분들 되게 기쁘게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